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개인이라도 10가지를 갖고 있더라도 5가지만 갖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조금 낮추어서 타인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개인 삶도 그렇지만 나라도 허장성세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허장성세란 것은 실속이 없으면서 허세만 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짧게는 허세라고 부릅니다. 손자병법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손자가 말하기를, 전쟁은 나라의 큰 일이요, 생사의 갈림길이요, 존속과 멸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이 없는 싸움은 일으켜서 안 되고, 성산이 없는 싸움은 참여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입니다. 며칠 전 방송을 내보내자 한 분이 일본 관광객 상대로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일본 내에 많은 한인 관련된 그런 관광업 파산 상태에 처했다는 그런 딱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산 맥주를 사 먹지 않아서 유니클로 옷을 사지 않기 때문에 일본 차를 사지 않아서 일본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일전의 성패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11월 18일 날 한일 경제 관계 개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최는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 경제협회가 함께 주최를 했습니다. 이날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하는 타카야스 유이치 다이토 분카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한일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일본의 소재 부품 기업의 매출은 작기 때문에 일본 경제 전체에 파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매 운동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본 맥주 수출이 97% 감소해도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0.15%에 불과합니다. 반일 한국인의 감소도 개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국 및 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 종합연구소의 수석 주임 연구는 이런 또 주장을 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성장 기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2012년을 정점으로 기록했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사업 투자를 보류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두 명의 일본 전문가들의 주장을 해석할 때는 일본 측 입장을 특별히 반영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일 외교전에 대한 뼈아픈 평가. 일본 전문가인 중앙일보의 김현기 국제 외교 안보 에디터의 최근 기고문은 우리 한국인들 하여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일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각이 있고 특히 한국 정부로부터는 현재의 한일 외교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그런 기고문입니다. 김현기 에디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가장 강경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첫 번째 오판은 경제와 외교를 분리하지 못한 것이고 둘째 오판은 미국 생각을 오판한 것이다. 그 오판은 미국을 일본 편으로 확실히 돌리고 말았다. 현 정부에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한국은 일본과의 이번 외교 1차전에서 완패했다. 아베는 팔짱 끼고 버티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아베 팔짱을 끌어당겨 11분 소파에 앉혔을 때 이미 성부는 끝이 났다. 무능 외교의 유탄이 우리 국민과 기업에 날아올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명분 없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거나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그리고 국가를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누가 문재인 정부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의 원상 회복을 시급히 시도해야 된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첫 조치는 11월 23일 전에 정격적으로 지소미아 복귀를 결정하는 일이다. 문 대통령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신 자신만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 폭주를 멈추고 국민 다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으로 외교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비용 청구서가 날아올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이 점은 이번 정부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집 부리는 일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